안녕하세요. 유튜브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세 번째 시간이네요. 명품 인생, 명품 노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군포시 당동 도서관과 함께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세 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연금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연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과 더불어서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 하시면 그냥 뭐 금융상품으로 치부하시고 이거 뭐 또 보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제를 통해서 개인연금 상품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인연금도 여러분이 잘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개인연금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모두 다 드리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이런 제도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신 분들은 퇴직연금 따로 지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DB형, DC형, 그리고 IRP까지 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개인연금 제도를 연금저축상품과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개인연금 상품들을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다 해도 결국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걸 준비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를 받을 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두 가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 제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나에게 걱정되었던 노후, 내가 과연 노후가 행복할까? 나는 연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제도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 노후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연금저축부터 한번 알아보죠. 최근에 뭐 유튜버에서도 많이 이제 방송이 돼서 연금저축 상품 중에서 특히 연금저축 펀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금저축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한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해드리는 상품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환급받으신 분들에게 유리하잖아요. 자,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연간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부라든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연금저축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급여소득이든 자영업자 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연금저축제도가 노후준비의 1순위가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 가입하시게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자, 얼마 드리냐? 무조건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납입금액, 연간 400만 원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만약에 다 내셨다면 연말에 연말정산 하실 때 혹은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52만 8천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더 많이 환급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혹은 근로 종합소득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환급을 더 많이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66만 원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혹시 50세 이상이시다 그러신 분들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 3년간 한정적으로 특판 행사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2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 나이가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니까 연금저축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급여액이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중에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400만 원까지가 아니고요. 300만 원까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저축은 기본적으로 400만 원 세액 공제 해드리고 있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600만 원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연금저축 제도와 더불어서 IRP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IRP는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 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더 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IRP까지 가입하시게 되면 추가로 700만 원,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추가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가 노후 준비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세금을 환급받고 계시는데, 하지만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겠죠. 예,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년은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돼요. 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다 난리시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55세 이후에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고요. 만약에 55세 이전에 깨거나 인출하신 경우에는 전부 다 기타 소득세 16.5%를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은 금액 그 이상으로 토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탈 때 또 그냥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연금 가입하셨을 때 매년 13.2% 소득 이하이신 분들은 16.5%까지 세금을 돌려드렸잖아요. 대신에 노후에 연금 탈 때는 연금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 소득 세율은 3.3%부터 5.5%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은 건 16.5%, 내는 건 5.5%, 훨씬 유리하죠. 세금도 30, 40대에 가입했을 때 내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 내기 때문에 더 늦게 내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과세 2연, 세금을 늦춰준다라고 해서 과세 2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후에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고 늦게 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 너무 또 금액이 많이 불어나신 분들은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원천징수 3.3에서 5.5를 하지만 1200만 원 이상 받으시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돼서 세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연금 받으실 분들은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반드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면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는 세금 내야 되고 또 세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 특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을 지금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가입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보험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가입하신 거 보니까 은행도 많이 하시고 생보사, 손보사에도 많이 하고 계시죠. 과거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투자는 좀 두려워하셔서 증권사 가입률이 제일 적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증권사로 엄청나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주식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그냥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다 오시던데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은행이나 생보사, 손보사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연동 공시이율만 적용하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낮고요. 내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상품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증권사 상품은 그 투자 비중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채권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공격적인 주식형도 할 수 있고 주식도 어떤 걸 할 것인지 정할 수 있고 요즘 뭐 ETF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어서 증권사 펀드로 옮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 자체가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불입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한도 내에서 내가 언제든지 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현재 보험사에 있는데 어떡하냐, 나는 지금 은행에 있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만들어서 금융회사 간에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희망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다면 그 기관에 그 회사에 가셔서 내가 저쪽 회사에 있는 연금저축을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신분증만 주시면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이 좋은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좋은지 고민하셔가지고 결정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펀드 상품은 일반인들이 어떤 펀드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전문가에게 견해를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전될 때는 전에 있었던 금액들에서 적립금, 그 중에서도 환급금, 해지 환급금이 넘어온다는 사실도 한번 알아두셔서 내가 크게 불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좀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넘긴다 하더라도 납입 기간이라든가 그동안 세액공제 받으신 거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그냥 인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이전을 허락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이익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어쨌든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지만 굳이 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시는 금액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입니다.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겁니다. 연금보험이죠. 연금저축이 내실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고 노후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해드리진 않지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 받을 때 그 이자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노후에 연금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과세 연금보험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 받으시려면 5년 이상 내셔야 되고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고요. 납입 금액은 매월 내시는 적립식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 이하로 내시는 것, 일신납 같은 경우에는 개인 1인당 1억까지 이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전액 노후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이 한도를 초과하셔도 내가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형으로만 받으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금액 제한 없이 또 비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하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보험도 굉장히 큰 좋은 노후준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즘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비과세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퇴직 직전에는 내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그냥 내셨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으셨지만 퇴직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내야 되고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납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건강보험료는 돌아가실 때까지 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신다면 결국은 비과세 개인연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종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은 첫 번째 금리 연동형. 일반적인 금리와 연동하는 수익을 제공하는 연금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많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 가입했을 때는 한 4% 5% 됐지만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실제 2%도 안 되는 수익을 드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부었는데 이제 원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주력을 또 판매되었던 것이 변액연금이죠. 변액연금이 뭐 많이들 가입하셨겠지만 이건 어쨌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형 연금 상품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지난 10여 년간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변액연금도 그렇게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은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이제 연금 상품들, 개인 연금 상품 중에서 가장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최저보증,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저보증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품은 투자 성격의 상품이지만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4% 내지 5%의 금리를 확정해드리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고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 계신데 금리를 무조건 높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됐다는 그런 조건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가입하시고 나서 연금으로 받지 않으시고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한다면 오히려 다른 일반 연금을 가입하신 것보다 더 못한 결말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금리가 4% 5% 높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 상품 만드는 회사 상품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네 회사 어떻게 이렇게 5%를 주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놓고 간 돈으로 드리는 거라고. 연금으로 가입해놓고 중간에 해지하시면 손해. 대신에 반드시 연금으로 가겠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그래요.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뭐 하나 좋으면 뭐 하나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그건 사기예요.
이 연금도 매달 내시는 적립식도 있지만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50대 이상이시다. 이런 분들은 뭐 매달 얼마든지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이제 내가 내일 모레 회사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또 어떻게 10년을 내? 이런 분들에게는 매월 내시는 것보다 일시불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일시답 연금 형태도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을 가지고 노후에 연금 형태로 전환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방법 알려드리면 이제 이게 뭐 젊으신 분들은 연금을 지금 가입하고 불리는 게 중요하지 연금 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도 고민하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연금 받을 시기가 돼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연금 수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내가 다른 연금이 무엇이 있고 또 다른 월세는 뭐가 있고 다른 소득은 무엇이 있는지 다 비교해 보셔서 내가 이 연금은 어떻게 수령 방식을 가져가야 되겠다. 평생 받을 것인가, 종신연금형. 일정 기간 10년, 20년으로 나누어서 받고 끝낼 것인가, 확정 기간형. 그리고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자녀에게 주고 갈 것인가, 상속연금형. 그죠? 그리고 연금 받는 기간에도 투자 수익을 불려서 오히려 연금 수령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굉장히 다양한 연금 종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연금 수령 방법들을 비율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연금 개시하시게 되면 연금 전문가들하고 상담하셔서 이 연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령 방법을 결정하신다면 여러분 노후가 굉장히 행복한 노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시간에 연금저축하고 일반 비과세 연금보험 알아봤는데요. 얘네들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노후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금은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정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특정 대상이 주어지시면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마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투자를 통해서 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